없다. 저요? 네. 충분히 푹 빠져요? 남자뿐만이 아니고 왜 남녀가 상관없는 것 같아. 근데 나는 저렇게 계약 커플 참 괜찮은 것 같아. 나도 지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. 나도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전력 투구하게 되죠. 걔한테 되게 잘해줘. 사실 뭐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참 중요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대를 찾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. 그죠. 그거에 비해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저렇게 계약년을 하면서 서로에게 네. 일단 매우 충실해보자. 아니면 맞아. 그냥 갱신, 아니면 뭐 갱신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혹시 그 낯선 여행지나 이렇게 좀 색다른 그 처음 가본 곳이나 뭐 이런 데서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? 제가 19살 땐가 몰디브에 화보 촬영 때문에 가게 됐는데 딱 어리다 19살 네.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스킨스쿠버 촬영을 근데 19살 때 수영도 못하는데 나 스킨스쿠버를 처음 얼마나 무서워요. 몰디브의 스킨스쿠버 강사분이랑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분은 산소통을 메고 자기 메인 호흡기를 쓰고 거기에 보조 호흡기가 달려있어요. 그 보조 호흡기를 나한테 주고 바다 한 15m까지 계속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. 산소 호흡기를 떼고 그 앵글 바깥으로 사라지면 난 그때부터 막 촬영하는 거야. 무서워.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그 사람이 미친 듯이 막 와가지고 나한테 호흡기를 탁 끼워주는 거야.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바다 속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사람 하나뿐이잖아요. 야, 너무 의지하게 그러니까 된다. 의지와 무슨 이상한 말 못할 야릇한 감정과 그러니까 경외심까지 생기더라고요. 그래도 그럼. 뭔지 너무 알 것 같아. 그리고 나서 난 그 사람 사랑할 거야. 나도. 아니 그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? 모르는 사람 막 와서 뭔가 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? 외적으로 그 정도는 그쪽으로 맞아야죠. 기본. 아, 원래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막 흔들다리에서 고백하면 그 심장 뛰는 것 때문에 착각을 한다고 하잖아요. 뭐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탈 때 뭐 이렇게 썸남이랑 가면 그렇다는데 그거 진짜 맞아요? 아, 과학적으로 일단 그렇다. 됐어요? 근데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이제 내가 살던 방식 말고 좀 자유로운 느낌으로 해보게도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일상에서보다 감각이 좀 예민하게 열린다고 할까요? 남자도 네. 똑같은 남자도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요 얘기 나와서 어릴 때는 아니 어릴 때는 그런 적이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누가 이렇게 되게 와 저 사람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사람이 현실적으로 변해지면서 이제는 어딜 가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잖아. 좀 해. 할까?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. 왜 이렇게 딱 오빠 딱 이렇게 알겠습니다. 너무 자기관리 앞으로 좀 해보도록 하는 걸로